훌륭한 행사, 또 날씨가 좋습니다. 아마 저녁부터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행사가 있는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청명한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자음 출신 문화예술인 여러분께 참으로 존경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 아, 금년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 14번째 이렇게 되는 장군 문화예술인데 여기는 아주 많은 장 출신 문화예술가들이 참석했습니다. 특히 금년은 이제 미술이 주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미술인 또 서예가 음악인 사진작가 그리고 많은 문학인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입니다. 아름다운 이 계절에 미술의 정남진 작은 희망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각 분야에서 그야말로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고 보니까 저 또한 새로운 에너지가 충만한 것 같아서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. 오늘 다 모두 바쁘신데 이렇게 원근에서 많이 오셨습니다. 이 자리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마제도 장군 여의장님, 제주도에서 오늘 큰 행사가 있는데 다 이렇게 팽개치고 오신 것 고맙고요. 우리 전라남도 의회에서 장군을 항상 예쁘냐고 관심을 가져주신 최경석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 또 오늘 특히 발제를 해주신 우리 박진화 민족미술협회 회장님. 저는 우리 박진화 우리 작가님 그림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.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. 너무 그림 너무 싸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.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시대를 끌고 가는 그런 사조가 아닌가, 미술 사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 우리 박진화 화백님은 중앙에서 아주 대단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작가님이십니다. 또 우리 마제주 의장님과는 아주 친구시고 또 고향도 같으시고 학교도 같이 다니셔서 제가 그 의장님실을 갔더니 박진화 화백님 그림이 걸려있거든요. 상당히 대작인데 진짜 제가 욕심이 납니다. 의장실을 볼 때마다 참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. 또 오늘 이런 행사가 사실은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참 적은 회사 가지고 이렇게 알뜰하게 잘 해주신 우리 김희웅 문화원장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아까 소개를 모두 다 하셨는데요. 너무나 우리 장 출신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물림의향에서 자음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자음이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. 그야말로 자음이 뜨고 있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. 문화와 예술을 빼고는 자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.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문화예술의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음이 이렇게 발전하고 잘 나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감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? 그래서 참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말로 자음을 떠받치시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까 소개를 했죠. 우리 장찬호 화백님, 또 우리 박정자 선생님, 또 이금영 선생님, 또 우리 문미순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 역대 문화원장님도 하시고 또 아주 새로 이름을 날리고 계시는 우리 윤수 원장님, 또 김규 원장님 고맙고 감사하는 말씀이고 우리 김표환 동일회장님 항상 빠지 않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. 박기룡 자유전문회장님도 고맙고 또 항상 지역에서 가온을 써주시고 행사 때마다 나와서 열심히 해주신 우리 이문갑 서예하시는 어르신께도 고맙고 감사하고 진이봉준 선생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. 또 오늘 이 자리에는 각 우리 문화와 예술을 현장에서 실현하고 계시는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. 우리 영웅회원님, 또 박봉스케치, 또 항상 행사 때마다 우리 청태전을 알리기 위해서 좋은 차를 제공하고 계시는 우리 청태전 일자 회원님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사홍만 우리 시인이시고 또 우리
수협을 잘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우리 조합장님께도 감사드리는 말씀입니다. 또 우리 오늘 이제 아까 박정자 선생님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임성동 우리 한국 사진 작가협회 장으로 지부장님들 함께 오셨는데 오늘 시상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제 저희들이 우리 축제 때 대단히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우리 세미누드라고 하는데요. 누드 사진도 찍고 또 이렇게 옷을 입고도 찍고 합니다만은 어제 그 시상을 했는데 대단히 아주 발전하고 있습니다. 그 중심에 우리 임성동 지부장님도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. 저는 이제 분쟁을 수행하면서 사실 문화예술 쪽을 강구하기가 쉽지만은 저는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우리 조그만 그 동아리 또 동호회 이런 데는 많은 돈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.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드리자. 별 티는 안 나지만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원이 사실 이렇게 윤태가 잘 사는 것 같습니다. 그래 내년 예산으로 조금 총괄적으로 확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 활동하는데 도움을 좀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. 또 저는 이제는 건물 같은 걸 짓지 말고 이렇게 문화예술 쪽으로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치중을 해보자. 그게 우리 자원이 살아갈 수 있는 저는 방법이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참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셨다고 보고요. 항상 또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어려움도 많으셨겠지만 다 성공하시는 분들이 다 많으십니다. 우리 자원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여기 있는 자원 사람들은 자원을 또 잘 갖고 가지고 출연하신 여러분들이 보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내일 아주 좋은 훌륭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